2023년 9월 2일 새벽 12시 밤이죠. 자정입니다. 뉴스 다른 거를 제가 안 했네요. 아무튼 이런 거 있어가지고 대마 쪽 몰랐고요. 바로 STX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지가 됐죠? 정지가 됐고 상한가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한 4만원까지도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. 어쨌든 뭐 정지는 됐고 이제 인적 분할이 되는데 한 2주 있다가 풀릴 거고요.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. 88% 해소한 걸로 돼 있다. 그리고 이제 2주간의 휴식 시간이 되었고요. 오늘 나온 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생각했던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원래 예상했던 정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사실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 올라있으면 좋은 거고요. 빠져있으면 안 좋은 거고 그렇죠. 뭐 종토방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0에서 200%까지 거기서 또 뭐 상한가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호재뉴스 그리고 2차전지로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때 뭐 같이 또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어찌됐든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요런 게 지금 사실 뭐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 샀잖아요. 일본 상사주는 뭐 잘 될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것도 뭐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뭐 같이 뭐 엮여서 어쨌든 여기도 상사주긴 하니까 어딘가에는 매각이 될 텐데 여기도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중공업 뉴스 없죠. 계속 빠졌는데 한 며칠 원래 12,000원까지 갔어요. 그 제가 예전에 설정한 게 대략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여기도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빠질 때마다 사시면 되고요. 저는 지금 아래 구간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. 더 빠지면 더 살 거고 빠지면 빠질수록 좋죠. 뭐 어차피 지금 현대에서 가져갔으니까 뭐든 할 텐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아마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올랐을 때 파인트를 해서 정리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에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지분 싸움 날 수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. 확률은 별로 없긴 한데 그냥 각 잡고 팔아버리면 네 그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많이 올라갈 때 아무튼 파인트리는 정리할 예정인데 요 가격보다는 더 높아야 수익을 보고 엑시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거래량 한번 터졌을 때 그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X 정리량 한번 했거든요. 지분 정리 똑같은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. 현대가 뭐 다시 사주면 다행인데 더 비싸게 사줄 리는 없고 다른 곳에 넘길 확률은 높은데 거기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. 블록 딜이 사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주주가 아닐 때 어쨌든 엑시트가 목적일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하나오션 여기처럼 될 거예요. 지금은 한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느낌상 네. 때 되면 딱 갔다가 아마 대주주 말고 파인트 정리하고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. 생각보다 하락 적게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아마 거래량 실릴 때 팔 것 같긴 한데 뭐 그때 뭐 보시면 되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유니슨 한번 나왔죠. 여기 예전에 제가 그 BW 요거 때문에 한번 틀 것 같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나왔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시 롤링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. 1600원에 엑시트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더 한번 거래량 한번 실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많이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요건 뭐 기술적인 거니까 꼭 된다라기보다도 요런 확률이 있다라고 알고 나서 작업을 하면 뭐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풍력 쪽 지금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풍력 쪽 그 뭐 수주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해서 좀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미국 쪽 그다음에 CS윈드나 이런 데는 뭐 괜찮았기도 해서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대선 테마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든 지금 돈이 없죠. 미국도 돈이 없고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네, 뭐
돈이 어차피 뭐 없어도 미국은 아 어찌 돈 찍어서라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.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, 대한전산 어쨌든 좀 팔아가지고 제가 윙입 수익도 나고 했는데 요걸 지금 다시 사야 되는데 아직 사진 않았고 좀 올랐잖아요. 중공업을 좀 사가지고 예 아직 다시 못 넣습니다. 혹시 빠지면 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작업해서 돈이 좀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긴 할 거예요. 작업을 할 건데 요 정도 지금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. 요 정도 아래에서 그냥 사면 괜찮을 것 같고, 후방 건설 어디더라 아무튼 아파트 뭐 분양 완판됐다고 뉴스 나오긴 하더라고요. 아, 하지만 부동산 PF가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수익 나는 거를 뭐 부동산을 메꾼다거나 하면 예전에 두산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 했으면 좋겠는데. 그렇고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좀 튀었죠. 매도가 찍었습니다. 단기 매도가 찍었고 거래량이 오늘 좀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뭐 나오려나 싶긴 한데 SM 쪽 느낌상 분위기는 그래요. 살짝 개인적인 느낌인데 내려오면 이번에는 꼭 사야 된다라는 느낌. 예, 한 번 더 내려오면 예,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비중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정도 뒤면 제가 좀 현금이 좀 이렇게 좀 들어올 거라서 여기를 팔 거거든요. STX 팔고 들어올 거라서 그렇게 하면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최대 목표는 그래도 한 50% 가까이 더 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냥 기본적인 30% 잡고 있는데 그래도 50% 정도까지 수익 한번 노려볼 생각이긴 해요.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테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펄어비스 여기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애플에서도 깔 수 있게 피거짓 뭐 뉴스 나왔었고요. 펄어비스도 이제 내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붉은 사막 지금 사야 되는데 여기서 못 샀습니다. 왜냐면 요거 사느라 팔고 들어올 건데 어차피 내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좀 높더라도 사긴 살 거예요. 네. GS리트 여기도 제가 좀 팔고 다른데 지금 수익 보고 다시 중공업에 놓고 있는데 여기 좀 빠지면 GS리트는 여기 샀습니다. 여기서 좀 샀어요. 요날인가 좀 샀는데 언제 샀지? 화요일인가 수요일 월요일 정도 좀 샀고 나중에 올라가긴 갈 것 같거든요. 경기 완전 침체돼가지고 호텔 쪽 무너지는 거 아닌 이상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단기로는 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바닥도 나와주면 완전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기가 막 침체되면 편의점 또 나름 또 뭐 삼각김밥이라던가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도 은근히 또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요즘 8,000원 뭐 여의도 한 15,000원 2만원 뭐 되잖아요. 뭐 조그만 거 물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. 배당 주니까 12월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. 어쨌든 12월 안에 그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. 키스트 여기도 느낌이 괜찮고 키스트가 여기 오늘 또 그 계약 하나 했습니다. 그 어딘지는 까먹었는데 내년 상반기 할 거고 최근 매출의 10% 정도 되는 거 계약 해가지고 오늘 나왔어요. 확 튀지 않죠 당장은. 여기도 내려오면 그냥 사시면 된다. 여기나 여기나 나중에 한번 틀 겁니까. 네. 윙이푸드 간만에 올라가지고 월요일일 거예요. 요날이 요날 제가 저번주 금요일인가 요때 3분의 1 풀었잖아요. 그 추매한 거 말고 기본 물량 이렇게 또 3분의 1을 이 정도 시작할 때쯤인가 팔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고요. 지금 쭉 빠졌다가 한번 살짝 반등 나왔다가 밑으로 다시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. 뭐 그때 다시 뭐 묻어두시면 되니까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조만 있으면 나옵니다. 실적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위로 톡 한번 칠 거예요. 그거 노리고 작업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겠다. 그리고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추매했던 거 다 던지고 싶으시면 던지셔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미국이랑 사실 중국이랑 좀 애매한데 뭐 채권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방문하긴 하는데 미국인데 시비는 걸고 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는 좋으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. 요게 이제 뭐 오염수 이슈가 있긴 한데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요. 네 뭐 빠질 때마다 사시면 좋다.
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. 아직은 살 때는 아니고 1,000원 아래에서 사는 게 그래도 좋을 거예요. 네. 아무리 못해도 일단 950원 이 정도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950원, 980원 좀 아래부터 FN 가이드 웬일로 튀었는데 이건 뭐 이유가 없어가지고 네, 뭐 특별히 뭐라 할 말이 없고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계속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뭐 미국적 파업하고 뭐 난리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덜 하니까 또 오징어 게임 뭐 나올기 전후 그리고 여기는 또 그거 있잖아요. 좀 유명한 거 까먹었네. 송강 씨 나온 거. 네. 그거 나올 때 한번 크게 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남지아 여기는 뭐 그냥 거래 나오기 전까지 제가 안 본다 그랬고요. 고려신용정보 만원 아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원 초반도 좋아요. 좋은데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보면은 뭐 별거 없고 덱스터가 마스크걸 뭐 이런 이슈로 잠깐 탁 튀긴 쳤어요. 여기서 뭐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행주들 뭐 살짝 오를 듯 하다가 좀 빠졌습니다. 여기는 어쨌든 뭐 실적은 작년 대비로는 잘 나올 테니까 이제 전분기랑 어떻게 될 건지 좀 잘 보시면 되겠고 추석 때 또 많이 나갈 것 같죠? 뭐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어디든 10월 2일도 뭐 공휴일로 한다 그것도 여행 관련 주에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호성 참산 소대 에머리지는 별로 안 오랐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에서 다시 또 대마 이슈 나와가지고요. 한번 튀었습니다. 오랫동안 빠졌는데 그죠? 여기도 한번 가긴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여기 좀 봐서 여기 좀 정리하면 다시 또 한번 작업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오에즈 괜찮고 NC소프트도 저는 지금 살 것 같긴 한데 하향했거든요. 그 애널리스트들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. 한 16만원? 좀까지 내려갈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? 이 정도 진짜 오면 이 정도 오면 그냥 어차피 기본 매출이 있으니까 리니지 계속 하니까 아무튼 그렇고 미코가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건 뉴스를 안 봐가지고 그냥 올랐나 봅니다. 네, 와, 떴네요. 그죠? 그리고 여기는 단타치기 좋으니까 좀 많이 빠질 때 오늘 실사했다 그랬거든요. 어디까지 빨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번씩 툭 튀었다 내려갔다 많이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인수된 게 거의 확정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 CB라든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또 빠졌다가 올랐다가 올랐다 막 계속 이럴 거예요.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기민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돈 벌기 좋습니다.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라 할 말 없고 하나오시원 조선 쪽이 좀 올랐다 빠졌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. 올랐다 빠졌다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빠질수록 좋습니다. 그 4분기 이후로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요. 더 오를 것 같아요. 일단 뭐 전처럼 막 미친 듯 오르는 건 아닌데 계속 우상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. 시간 지나면 나중에 월봉으로 봐야 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. 여기 한 정도 막 이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뭐 하나오션, 조선,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뭐 한 지금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가도 전 된다고 보거든요. 계속 괜찮으니까 조선 쪽 인력 문제랑 그 다음에 좀 딜레이되는 게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잘 해결해 나가겠죠. 그리고 여기 YG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나오잖아요. 근데 아직 5월 중 9월 8월 중으로 블랙핑크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일단 콘서트 끝나는 날 부근에 할 것 같아요. 늦게 나오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조율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. 개인적으로 네, GD도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 완전히 끝을 내는 건 아니고 좀 대충 자회사 뭐 식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뭐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서로 좋은 게 워낙 재계약을 뭐 GD도 그렇고 뭐 블랙핑크나 이런 친구들도 하면 회사에서 돈을 크게 많이 못 가져가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만 가져가는 건데 쉽지는 않죠. 네. 아무튼 뭐, 블랙핑크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 거라서 어쨌든 수익은 나긴 날 거라 뭐 나쁘진 않을 텐데. 이제 이 친구들도 나이가 30 됐고 뭐 30
6, 7에 트와이스가 사실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. 콘서트 뭐 이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YG가 걱정되겠죠. 네. 삼성전자 오늘 HBM 뭐 요거 해가지고 오늘 좀 쳤어요. 그 엔비디아 뚫었다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 독점이었는데 요거 바꿨다라는 뉴스로 이렇게 됐습니다. 거의 이 정도면 상한가라고 볼 수 있죠. 네.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가끔씩 튀어주긴 하는데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잠깐 이슈 되면서 잠깐 나스닥 상장 어디서 뭐 한다는 얘기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반응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이루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 살아볼까 여기도 좀 몇 개월 안에 다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노려볼까. 여기도 아직 제가 재무제표도 안 봐가지고 그냥 가격만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찌됐건 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